확진자가 되었습니다. 아, 인다야, 확진자 마스크 쓰고 있어. 오늘부터 이제 너 일주일 동안 격리다. 좋아? 몸 관리 잘 하십시오. 아빠. 아, 왜? 나 초코파이 사다 줘, 아이스크림도. 그리고 카톡에 보내는 것도 다 사다 줘. 살만한가 보네, 이제? 먹을 거 사달라고 한 거 보니까. 너 사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줄 테니까 밖에 나오지 마, 거실에. 우리 다 확진된다. 지난번에 현서가 코로나 확진이 되더니 이번에는 다혜가 확진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서 격리하고 있는데 이 캠핑에 사용하려고 샀던 이 알피콜 냉장고가 확진자 전용 냉장고가 될 줄이야. 이 알피콜 냉장고 제가 리뷰 두 번 정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냉장고를 이 확진자 방에다 넣어가지고 전용으로 넣어줬어요. 거실에 냉장고 나오지 말라고. 현서와 마찬가지로 하루 정도 막 아프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막 먹을 거를 주문해요. 이렇게 아이스크림 주문한 거, 초코파이, 요거트, 포도주스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알피콜 냉장고가 캠핑에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용도로 쓸모가 있네요. 잘 살기 잘했네, 참. 가자. 나가. 나가. 빨리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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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. 야, 격리 중이야. 나가. 나가라고 해. 여기서 누워있어. 다혜, 배 안 고파? 다혜야. 배 안 고프냐고. 샤워했어? 아니, 노래 만드는 게 까먹었어. 내가 2시간 전에 샤워하라고 했는데.